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벡터 캘큘러스에 좀 익숙해져 보도록 합시다. 자, 연습 문제 9-3을 보면 실린더 좌표계에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써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원점이 이렇게 있고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물체의 위치를 위치 벡터를 내 R이라고 할 때 이제 이 물체의 질량이 M이에요. 그리고 물체에는 이제 힘이 작용하고 있다. F만큼의 힘이 각 위치마다 각 위치에서 힘이 어떻게 이제 주어지겠죠. 그럼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얘는 M 이것이 뭐 이게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되겠죠. F는 ma다. 이걸 이제 카티슨 코오르닛에 쓰면 x 방향의 가속도는 힘의 x 성분. 그다음에 뭐 y 방향의 가속도는 힘의 y 성분.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지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카티슨 코오르닛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힘이 그래서 뭐 케플러의 운동 같은 거 행성의 운동을 생각한다 그러면 힘은 항상 중심력이고 거리만에 의존한다. 거리라는 말이 벌써 들어왔으니까 그거는 실린더 좌표계나 아니면은 구면 좌표계가 이제 편할 거는 금방 자명한데 그런 카티전 코리닛이 아닌 그런 이제 구면 좌표계 혹은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복습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역학 시간들에 다 공부를 하셨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책에서는 실린더 좌표계에서 한번 해보래요. 실린더 좌표계. 그럼 실린더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좌표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게 z 방향이 이제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레퍼런스랑선 내가 카티전 코오르닛을 이렇게 x, y 좌표를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Z축이다 그러면은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이 물체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물체가 Z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 거리를 내가 R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얘를 X축으로 XY평면으로 정사형을 내렸을 때 얘가 이제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 각도가 떨어져 있는가 그 세타 그리고 요 XY평면으로부터 얼마나 위로 올라갔는가 이제 요 그걸 이제 Z좌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물체가 여기 있으면 이 특정한 지점에서의 노멀라이즈드 좌표는 이제 이게 ER 방향이고요. 세타 방향은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방향이고 이게 이제 이 세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Z 방향이죠. 이 Z 방향은 고정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구면 좌표계에서 문제가 물체가 운동을 하면 물체가 이제 다른 위치로 이동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단위 벡터의 방향은 변하진 않지만, 그러면은 물체가 여기로 갔다. 그러면은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죠. 단위 벡터가 시간에 대해, 물체 위치에 따라서 변한다.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속도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에 없어서 뭐 당연히 이제 속도를 먼저 구해야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속도를 계산하려면 위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여러분 r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r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r 벡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원점에서부터 어떻게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게는 Z축을 방향으로 Z 좌표만큼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R 방향으로 R만큼 이동하면 바로 그 자리죠. 물체의 위치가 되잖아요. 따라서 물체의 위치 벡터는 R 곱하기 ER 더하기 Z EZ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 벡터는 위치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건데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시간에 대해서 r이 변할 테니까 얘는 r을
미분하고 그게 R 방향의 속도 성분이 되고 더하기 Z가 변하면 그것이 Z 방향의 속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 물체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R 혹은 세타 혹은 Z값이 변하는 건데 이것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R, 세타, Z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의 위치에서의 단위 벡터도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만 쓰면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물체의 위치에 따른 변화가 생략된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이건 틀린 거고 여기에 이 R이라는 벡터가 물체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가. 왜냐하면 그 ER이라는 것 자체도 시간의 물체 위치에 따라서 변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R 벡터가 물체가 운동함에 따라서 즉 R 세타 Z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기술해야 되는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기하학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수적인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하학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자. 기하학적인 방법이라는 건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건데 물체가 이제 현재 여기 있고 ER, 그러니까 Z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가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ER이었다고 칩시다. Z축이 여기 있어요. 여기 Z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ER이에요. 그러면 ER이 왜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Z축으로부터 거리가 변했어. 여기 있던 게 이제 이쪽으로 갔어요. 아니면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 ER이 변해, 안 변해? 이 축선상에 있으면 ER은 안 변하네요. 그렇죠? 아, 그럼 ER은 R값이 변해도 아무 상관이 없네. Z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 Z, 얘가 이제 수직으로 이동하니까 여기로 갔으면 ER이 이렇게 되고 Z축으로 아무리 움직여봐야 ER의 방향은 다 똑같네요. 그렇죠? 아, 그럼 이 R은 왜 변하는 거야? 아, 세타가 변하면 변하겠네. 세타가 변했어. 현재 세타 값이 이렇게 있는데, 세타가 인피니테시멀하게 D 세타만큼 변했다고 쳐봐, 이렇게. 요게 D 세타만큼 됐어. 그럼 이 R이, 요 바뀐 위치에서는 이 R이 이렇게 되잖아요. 벌어졌잖아요. 그죠?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서로 다르네. 얼마만큼 다르? 왜냐면, 원래 방향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큼 바뀐 거죠. 요것이 D, E, R이잖아요. 그 방향은 어느 방향이겠어요? 바로 세타 방향이네. 세타 방향이고 그 방향의 크기는 요 사이각이 D 세타고 이게 단위 벡터니까 1이 길이가 1이잖아요. 그래서 얘, 요거, 기하학적으로 보면 얘는 왜 R 방향의 단위 벡터가 변화는 세타의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변화율 dt로 나눠주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d 세타 곱하기 e 세타였으니까 이제 dt로 나눠주면 세타 다시 되는 거죠. 그리고 e 세타 이게 이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속도를 이제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R 방향으로의 속도는 거리의 변화율, 그다음 세타 방향으로의 속도는 세타 방향의 그 각 속도, 그걸 각 속도라고 부르죠. 각 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것이 세타 방향의 속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Z 방향으로는 그냥 Z 방향의 선 미분이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대수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것을 dtdr인데 얘는 시간에 따라서 r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반지름이 변한 것 때문에 생기는 위치 변화에다가 단위 시간당 반지름이 얼마나 변하니 그 다음에 세타 방향으로 변하는 것 때문에 위치가 변하는데 세타가 얼마만큼 변했니. 자, 이건 이제 수학적인 항등식이에요. 그 위치가 변하는 건 R, 세타, Z 때문에 변하는 건데 R, 세타가 변할 때마다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 다음에 R, 세타, Z의 그 변화율을 곱하면 그럼 이게 전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R 때문에 생겨나는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게 R 방향의 단위 벡터. 그 다음 R의 뒤에 거는 R단. 그 다음에 세타 때문에 생겨나는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2의 세타인데,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스케일 팩터가 있는 거죠. 스케일 팩터로 R. 세타다. 더하기 Z닷의 Z방향의 단위 벡터. 이게 바로 이제 단위 벡터의 데피니션을 이용하면 이제 바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운동법칙을 계산하려면, 운동법칙을 계산하려면은 가속도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쟤를. 쟤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은 그런 조심성을 이제 유지를 하면, 그러면, 우선 얘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은 R을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R 방향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R 방향의 단위 벡터도 변한다고 했잖아. R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된다? R, 그러니까 세타닷 이 세타 했잖아. 그래서 여기 R닷 세타닷 이 세타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두 번째 걸 미분하면, 두 번째 걸 미분하면은 여기서 두 번째 걸 미분하면 R을 미분하면 여기서 자, R을 미분하면 그 한 개가 더 나와서 이제 두 개가 됐고요. 글씨가 너무 이상하게 됐네요. 그 다음 이제 세타를 미분하면은 R 세타 더블 닷 각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 그게 이제 세타 방향이 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가면 안 되고 R 세타 닷의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가 변화한 정도를 또 잊어버리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z, z축의 방향은 변하지 않으니까 단위 벡터를 미분할 필요는 없고 z 방향의 가속도. 자, 이번엔 세타 방향의 제가 왜 변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아까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기하학적으로는 자, 여기 이게 z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r 방향으로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이제 이 r 방향으로 이렇게 Z축 기준으로 회전하는 이 방향이 그림을 그리기가 좀 너무 위에서 내려다본 걸로 할게요. 위에서 내려다본 그게 훨씬 더 그림이 간편할 테니까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Z축이 이제 위치가 여기 있는데 현재 요게 이 세타 방향이죠. 자, 이 세타 방향은 R이 변한다고 해서 변해야 안 변해요. 어디로 가더라도 다 이 세타 방향 다 똑같죠. R이 변하는 것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Z가 변하는 것도 아무 상관도 없네요. 예, 이 세타가 변하는 건 언제 변해? 세타가 변해서 변하는 거네요. 세타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D 세타만큼 변했다. D 세타만큼 변했다. 그러면 이제 세타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변했으니까 요것만큼 변한 거죠. 요 각도가 d 세타.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마이너스 r 방향이죠. 그렇죠? 여기는 d 세타 2r 마이너스. 따라서 요게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세타 닷 2r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가속도는 뭐가 되느냐? 가속도는 뭐가 되느냐? 자, R 방향에는 반지름의 그 가속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제곱. 요게 이 R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은, 세타 방향도 항이 두 개가 나오네요. R 세타 더블 닷 더하기 2R 닷 세타 닷 세타. 그 다음에 Z 방향은 하나만 나와. 방향은 좌표축이 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굽어진 이런 좌표계를 사용하면 이 가속도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왜냐하면은 좌표축이 휘어졌기 때문에 단위 벡터가 위치마다 변한단 말이야. 그 변화를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변화를 고려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운동 방정식과 같이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자, 운동 방정식은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운동 방정식에 따르면은 자, 그 F는 ma인데 F는 ma잖아요. 자, 힘의 R 방향 성분. 힘의 R 방향 성분은 무엇이랑 똑같냐? m 곱하기 r 더블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 제곱이 되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 모양을 좀 변형시키면 mr 더블 닷은 이거 뭐가 되는 거야? fr 더하기 mr 세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실린더 좌표계가 구면 휘어진 좌표축을 갖는 그런 좌표라는 걸 깜빡하고 잃어버리면 아, 나, 이내 R 좌표계에서 뉴턴 법칙을 쓰고 싶어. 그러면 이제 F는 ma니까 힘의 R 방향 성분에서 그 방향에 가속돼서 내가 얘를 빼먹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좌표축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휘어진 효과가 운동 방정식의 성분 표시에 반영이 반드시 돼야 되고, 우리가 원래는 깜빡 무시했으면 이걸 안 썼을 텐데 이걸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실제로는 힘은 아니죠. 힘은 아니야. 힘은 얘가 힘이지. 힘 말고도 마치 뭔가 이 마법처럼 힘이 아닌 무엇인가가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것을 겉보기 힘이라고 부르죠. 겉보기 힘이라고 부르고 실린더 좌표계에서의 이 겉보기 힘을 흔히 원심력이라고 부르죠. 원심력. 원심력은 진짜 힘이 아닌 거예요. 진짜 힘은 FR인 거예요. 그렇지만 구면 좌표계 혹은 실린더 좌표계를 생각할 때에는 마치 모든 물체가 원심력의 작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만 제대로 된 운동 방정식이 된다. 그 다음에 세타 방향 운동 방정식을 생각하면 세타 방향 운동 방정식은 MR 더블 닷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각 가속도 R 세타 다시 가속도니까 뭐 그쪽 방향으로 각 가속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또 그것에 덧붙여서 EMR 닷 요게 있어야 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한다면 얘도, fictitious force, 겉보기 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Z 방향은 그냥 MZ 더블 다.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카티션 코오디넷에서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네. fictitious force가 없어. 왜? Z 방향으로의 축이 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축이 휘어져 있을 때는 뉴턴 운동 방정식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써야 된다. 조심.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곡면 좌표계를 도입할 때에는 뉴턴 방정식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Fictitious force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상대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럼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벡터로 쓰지 말고 오일러 라그랑지 믹스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 훨씬 더 운동 방정식을 쉽게 유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힘이 R 방향으로만 있다고 칩시다. R 방향. 그 힘이 R 방향으로만 있어. 자, 그 얘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R에만 의존한다는 거야. 거리에만. 자, 그럴 때는 FR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레디언트 취하는 거 알았잖아요. 힘은 이제 요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라그랑지안은 뭐예요? 라그랑지안은 L은 2분의 1 m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아까 좀 전에 속도 계산했었죠? 속도의 제곱은 이제 R 방향의 운동 에너지 제곱, 그 속도 제곱, 세타 방향 속도 제곱, Z 방향 속도 제곱. 이게 이제 키네틱 에너지고 빼기 포텐셜 에너지다. 그럼 이제 R 방향으로 라그랑지안 다이나믹스는 dTd 요건데 이걸 해주면 자 R 다수로 라그랑지안을 미분하면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MR 더블 M 그 MR 다시 나오는데 그걸 또 시간을 한번 미분하니까 MR 더블 다시 나오고 이 왼쪽 항이고 우변은 라그랑지안을 R로 미분했어요. 라그랑지안을 R로 미분하면 여기도 미분되고 여기도 미분. 그 요거 미분하면 힘 force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은 뭐가 됩니까? MR 세타다 제곱. 아, fictitious force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오일러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에서 나오네요. 그래서 이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서 역학을 할 때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오일러 라그랑지 다이내믹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사용하고 세타 방향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세타 방향으로 하면은 여기를 세타 다수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MR 제곱 세타 다시 나오고 그걸 그 또 시간으로 미분하면 여기가 나오죠. 여기 나오고 그다음 우변은 여기 세타로 미분하면 0. 그래서 지금 힘에 지금 세타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벡터 캘큘러스 이제 지금 요 연습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커비 리니어 코디네이트에서는 물체 위치마다 단위 벡터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의 변화를 잘 요것과 요것을 이제 잘 기하학적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수적으로 다 계산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사실 둘 다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다 겪어서 내가 가속도를 다 표시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간편한 라그랑지 다이내믹스로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리 문제를 잘 풀려면 여기 이제 연습 문제들을 다 역시 잘 해결을 하시고 연습 문제 그 1번과 2번은 저는 다이버전스와 컬을 다이버전스 디어렘과 스톡스 디어렘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수적으로 그 유도식을 컬과 다이버전스의 표현식을 이제 유도하는 게 1, 2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6번에서 21번 문제는 뭐 이런저러한 것에 컬을 계산해보고 다이버전스 계산해보고 라플라시안을 계산해봐라 이런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 왜 꼭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전자기나 양자역학이나 역학을 하면 결국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계산을 해야 물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한번 연습하는 거니까 꼭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은 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